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코스피가 오늘은 주춤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한 어제와 달리 하루 종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05% 하락한 2270.43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3,012억 원, 325억 원씩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3,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하방 압력을 지지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과 채권 매입 지속 등에 대한 실망감에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연준의 통화 완화 유지 발표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0전 내린 109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파죽지세를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47% 오른 944.04의 장을 마치며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2002년 3월 22일 이후 18년 9개월 만에 940선 위에 안착하면서 불타는 코스닥, 이른바 불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2억 원, 816억 원 순매수했는데 업종별로 화학, 출판, 반도체 등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